커뮤니티 보면은 맥북 에어, 아이맥 굉장히 많이들 고민하십니다. 뭘 사면 좋을지. 그래서 제가 오늘 싹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승자는? 안녕하세요, 김타치입니다. 저는 아이맥, 사무실에서는 아이맥 M3 제품이 메인이고 외부에서는 M2 맥북 에어가 메인입니다. 둘다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로 사용을 해본 결과 어떤 게 좋은지 나쁜지 장단점을 오늘 비교해 보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완전 다른 제품인데도 고민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하나하나 파헤쳐 보죠. 첫 번째, 성능. M2 칩과 M3 칩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 세대를 넘어갔는데요. 맥북 에어 같은 경우에는 M2 칩을 탑재를 했죠. 그리고 M3 칩이 이번에 나온다는 이야기는 있어요. 아이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M1에서 M3로 바로 넘어왔습니다. 그럼 M2와 M3의 성능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보통 한15% 정도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시네벤치를 돌려보면 M2는 443, M3는 689로 한50% 정도 수치상으로는 향상이 되었어요. 물론 실제로는 한15% 정도 향상되었다고 하는데 뭐 여튼 수치는 그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성능 향상은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두 번째는 휴대성 부분입니다. 당연히 맥북 에어가 휴대가 가능하죠. 만약에 내가 외부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에어를 사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외부에서는 가볍게 뭐 윈트북 하나 사용하고 실내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 실내 사용이 막 7, 80%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맥이 훨씬 예쁘단 말이에요. 화면도 크단 말이에요. 작업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참고로 맥북 에어는 스펙상 18시간 일반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충전선 안 가지고 다녀도 되는 거죠. 이렇게 어댑터가 아니고 충전선이 C타입으로 충전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작업 환경입니다. 둘다뭐 P3의 15개 색상, 그 다음에 500니트의 밝기, 이거는 똑같아요. 그리고 둘다 레티나 디스플레이죠. 그런데 화면의 크기 자체가 다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 편집을 하는데 15인치 좀 작아요. 그래서 웬만한 작업은 사무실에 와서는 이렇게 아이맥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화면 크기가 24인치, 그다음에 15인치이기 때문에 또 크기 차이도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좀큰 화면에서 작업을 하고 싶다 하면은 저는 아이맥 추천을 합니다. 외부에서 많이 사용 안 하면. 물론 이제 맥북 에어를 뭐 좁은 뭐 기숙사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집에 모니터에 연결해서 사용하면 괜찮기는 한데, 모니터 연결해서 사용하려면은 뭐 키보드라든지 마우스도 따로 세팅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모니터 연결하고 이걸로 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클램셀로 이렇게 딱 닫아놓고 넣어놓은 다음에 마우스나 키보드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간단한 웹서핑이 아닌 시원한 화면을 보고 싶으면, 아이맥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실내에서 맥북 에어 잘안 킵니다. 그 외에 뭐1080 페이스타임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 부분을 보면 확실히 아이맥이 훨씬 좋아요. 이 사운드가 정말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노트북 치고는 맥북 에어도 굉장히 좋은 편이기는 하고요. 그리고 둘다 자체 마이크가 있는데요. 요거는 한번 녹음한 거 들어보시죠. 지금은 아이맥과 맥북 에어를 자체 마이크로 수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듣는 거는 아이맥의 마이크로 듣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렇게 맥북 에어로 듣고 있어요. 여기가 공간이 좀 울리기 때문에 뭐 깔끔한 수음이 되기 쉽지는 않은 상황이긴 한데 여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 듣고 판단하세요. 테스트 끝! 자, 이번엔 호환성 포트입니다. 아이맥은 두 개의 포트 혹은 네 개의 포트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어요. 옵션에 따라서. 맥북 에어는 포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C포트예요. 둘다 썬더볼트인데요. 개인적으로 포트가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서 허브도 많이 사용하고 하는데 포트가 조금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니 프로가 또 포트 지원을 많이 하네요. 그러니까 에어는 정말 좀 가볍게 사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것 같아요. 참고로 둘다3.5 이어폰 단자는 있습니다. 자, 다음은 디자인을 보죠. 개인적으로 아이맥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27인치도 아닌 24인치야. 좀 작죠. 그래도 선택하는 게 색상입니다. 총 7개의 색상이고 저는 핑크를 쓰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좀 진한 색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파란색, 뭐 초록색, 핑크 이런 색상, 또 오렌지도 색상 되게 예쁘거든요. 이런 게 책상에 딱 있으면 너무 예쁘죠. 맥북 에어는 이런 원색은 없고 전통적인 색상만 있죠. 그래서 아이맥이 뭐 성능도 그렇지만 여성분들이 되게 선호하는 게 예뻐서 실제 성능 테스트도 해봐야겠죠. 뭐 시네벤
덧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좋은데 차이가 나면은 아 물론 이제 M2, M3니까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작업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알아야 또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4K 영상 한 5분 정도 되는 이 영상을 실제로 렌더링을 돌려봤습니다. 두 개의 시간 차이 얼마나 나는지 한번 보시죠. 자, 테스트 렌더링 영상은 지금 찍는 이 영상을 한번 해볼 거예요. 총 길이가 한 9분 50초 정도 나오고요. 아직 완벽한 건 아닌데 여기 색 보정은 어느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자막도 조금씩 넣어놨습니다. 효과도 좀 넣었고요. 컷 편집 다 끝내놓은 이 결과 얼마나 빠르게 되는지 볼게요. 참고로 4K 30프레임입니다. 자, 먼저 아이맥에서 한번 뽑아보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4K 영상 10분 정도의 결과물을 뽑는 데에는 M2나 M3나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봐야 돼요. 아마도 더 하드한, 더 어려운 작업들을 할 때 차이가 날 것 같네요. 테스트 끝.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할 부분이 저는 이제 실내에서는 이 아이맥을 사용하고 외부에서는 맥북 에어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특히 이제 외부에 작업하러 나갈 때는 에어를 무조건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영상 렌더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 영상이 거의 비슷해요. 다 10분 미만에 4K로 찍고 소스 거의 다 비슷한 상황에서 맥북 에어에서 돌릴 때는 잘 모르겠는데 이 아이맥에서 렌더링을 돌릴 때 팬이 돌아가더라고요. 팬이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이 성능을 최대한 끄집어내서 사용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M3에서도 이 정도 사용한다는 거는 M2에서는 당연히 그 성능 이상을 사용한다는 거니까 아마 속도가 더 느려질 거라는 거죠. 왜냐면 M2는 팬이 없잖아요. 이 이야기는 4K 소스가 한 1시간 미만은 될 겁니다. 다 합치면은. 그리고 결과물이 한 10분 미만으로 나오는 효과 어느 정도 내고 뭐 이렇게 색 보정하고 음악 넣고 이런 작업을 하는 경우에 M2나 M3 칩에서 너무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는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M3 뭐 프로나 뭐 맥스 막 이렇게 가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물론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이제 어느 정도 성능의 속도의 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가격을 보죠. 같은 조건, 그러니까 램 8기가 저장 용량 256, 그 다음에 GPU가 10코어 기준으로, 왜냐면은 아이맥은 GPU가 8코어가 있는데 맥북 에어는 8코어가 없어요. 그래서 10코어 기준으로 보면은 맥북 에어는 189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맥은 229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한 4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단 제 생각에는 아이맥이 꼭 GPU가 10코어일 필요는 없는 게 우리가 맥으로 뭐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영상 편집에 또 GPU가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8코어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199만원이에요. 그럼 189, 199 이제 가격이 거의 비슷해진 거죠. 게다가 아이맥은 M3 칩이잖아요. 그리고 또 가격 이야기 나왔으니까 쿠팡 같은 오픈마켓에서 구매를 하면은 또 좀 싸게 사죠. 기본적으로 5% 할인에다가 뭐 이렇게 가끔 막 터질 때가 있어요. 막 10%, 15%, 20%까지 어느 색상, 어느 용량이 터질 때가 있으면 오, 진짜 싼 거죠. 한 100만원 중반대에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밑에 쿠팡 링크를 걸어놓죠. 가서 보시고 할인 한 5에서 10% 정도 하면은 저는 구매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최종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256은 영상 편집하기에는 좀 아쉬워요. 512 정도는 올려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조금 뭐 좀 가격적으로 부담이 된다 그러면은 외장 SSD 쓰셔도 됩니다. 뭐 조금 느려지긴 하지만 속도가 한 500에서 1기가 정도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내장 SSD가 한 2000에서 300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작업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한 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요거 이야기하고 다시 정리를 해보면 가격은 비슷하다고 보고 한 200만원 안쪽으로, 칩 자체가 맥북 에어는 M2고 아이맥은 M3니까 사실 이거를 비교하기는 좀 그런데, 내가 만약에 외부에서 사용을 많이 해야 된다 비교할 수가 없죠. 그냥 무조건 맥북 에어 사야 돼요. 아니면 돈 더 주고 프로로 가든지. 그리고 13인치는 좀 싸기는 한데 너무 작아요. 화면이 작아서 뭔가 하기가 너무 저는 답답해요. 그래서 요즘에 무게 다 무조건 가볍게 나오니까 15인치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실내에서 많이 사용하고 외부에서 뭐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조금 사용한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팁이,
우선은 아이맥을 사세요. 예쁘잖아요. 실내에 데스크에 딱 이쁘게 놓고 요즘에 M1 기본 사양 나온 지 한 2년, 3년 정도 됐잖아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60만원, 70만원 정도면 사더라고요. 참고로 실리콘맥 M1 좋아요. 진짜 괜찮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로 외부에서 좀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실내에서는 아이맥 사용하는 것, 저는 이것도 좀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선택하라고 하면은 맥북 에어보다는 아이맥을 선택하고 중고로 M1 조그만 거 에어 하나 사는 걸 추천을 드리고, 좀 외부에서 정말 많이 사용한다 라고 하면은 그냥 맥북 에어 M2 가세요. 저도 M2 지금 거의 1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웬만한 제 영상에서 지금 찍는 정도는 다 커버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비교해 놨으니까 잘 선택해 보시고 구매는 아래 쿠팡에 링크해서 구매하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혹시 뭐 테스트라든지 뭐 사양 뭐 이런 것들 더 궁금한 거 있으면은 밑에 댓글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애플 제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